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 성공스쿨 호스트를 맡은 샤론 노즈 마스터 박효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9월이 또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장님들 사업 잘 되시지요? 네, 오늘 금요 성공스쿨에서는 이준석 부부장님께서 명단 작성과 초대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실 텐데요. 강의에 앞서 사운지창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사운 준비! 얍! 사운 시작! 영혼을 영혼을 소중히 소중히 여기며 여기며 생각을 생각을 경영한다. 부여하다. 믿음에 믿음에 굳게 굳게 서며 서며 겸손히 겸손히 섬긴다.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네, 오늘 금요 성공스쿨 강의를 맡으신 우리 강사님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께서는 서초탑사나 수장님이시기도 하고요. 명단 작성과 초대 오늘 강의하실 텐데요. 조직을 이끄는 힘이 무엇인지 명단 작성과 초대를 통해서 사업이 얼마나 많이 다른 방향으로 갈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에게 좋은 가이드를 아마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준석 본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타마사 이준석입니다. 한 2년 동안 코로나 환경에 있다가 요즘 오프라인 미팅이 다들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각오도 다 남다를 거고요. 근데 생각보다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을 거고. 제 역시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마음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거든요. 저한테 이 사업을 소개해 주신 분은 아마 분당 쪽에서 박영찬 본부장이십니다. 제 학교 대학 선배시고요. 한 1년 반 정도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저도 시작하지 않은 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하지 않았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처음에 사업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또 제가 할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고, 막상 또 누군가 돈을 벌었다면은 돈 버는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제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나 계기가 되듯이 저도 고민을 하죠. 내가 과연 지금 하고 있는 게 끝이 어딘가? 아마 그것 때문인 거거든. 아마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끝에 갔을 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될까 이게? 막연한 불안감 여러 가지 들은 거거든요.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마 오늘 명단 작성이나 초대 부분 얘기되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마 초대실 거예요. 누군가 뭔가를 이렇게 제안한다는 게 제가 살아오면서 그냥 막연하게 초대는 했지만 거창하게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누구를 초대해 보거나 그런 경험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안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도 쪼그라들기도 하고 어떻게 소개할까 모방도 해보고 이렇게 흉내도 내보고 그러는데 아마 여의치가 않았을 거예요. 저 역시 똑같았으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해나가는 데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구력이 생기면서 방법도 생기는 건데,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은 있는 거거든요. 각자 누군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이가 50대, 60대 되면 자기 정체성이란 게 있는 거거든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소개할까. 근데 우리는 너무 막연하다 보니까 이런 데 오면은 그냥 스폰서가 시키는 대로,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내 색깔이 아닌 방법을 많은 번을 초대하다 보니까 주변에 오해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부딪히기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제 업라인이 날 여기를 초대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근데 그 모습도 되게 엉성했었거든요. 그럼 나도 누군가를 초대할 때 그렇게 엉성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되게 프로하고 아마추어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애터미뿐만 아니고 요즘에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프로가 일을 진행하지 아마추어가 잘 진행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좀 프로가 돼야 되겠다. 서투른 프로지만 마음가짐은 그렇게 갖고 진행을 하는 게 아마 사업 전체 크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게 아마 제품을 파는 일이고 뭔가 막 무더기로 하는 일이면 제게 못했을 거예요. 저도 밖에 현장에서 그렇게 뭐 장사를 했다든가 그렇게 해온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제도권 내에서 이런 그냥 어떤 루틴한 업무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자동차 연구원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거든요. 밖에 나와서 학원을 운영할 때 저희 선배가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민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초대 부분하고 명단 작성에 대해서 잠깐 몇 마디 얘기하고요. 그 부분도 더 중요하지만은 아마 이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게 방법을 몰라서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를 마음가짐이 문제지. 실제 어떻게 내가 이걸 작정하고 하느냐가 문제지.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 살아오면서 뭐 청첩장을 돌릴 때 명단도 적어봤고 청첩장을 돌리면서도 고민했거든요. 이거 내가 이 사람한테 돌리면 이거 좀 잘 친하지도 않대. 그렇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니까. 늘 우리가 초대도 해봤고 명단도 작성해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각오로 이걸 하느냐가 출발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드리기 그 어떤 명단 작성이나 초대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기 계신 분이나 저나 이 사업을 내가 왜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리뷰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뒤쪽으로 넘어갈까 생각합니다. 잠깐 화면 좀 공유할게요. 아마 저희가 부자라는 얘기 들으면 되게 낯설어요. 부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도 내가 부자가 돼보겠다고 물론 어릴 때 그랬지만 나이가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인가 상대적으로 많이 비교가 되죠. 주변의 사람하고 나하고. 나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정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그 부분을 아마 20년 전에 여기 계신 분이 많은 분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20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100만 밀리언셀러로 되는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가 정리한 게 아마 저희한테 가장 일반 평범한 부분들한테 와닿는 얘기거든요.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20년 전에 이 책을 보면서 엄청 제가 놀랬거든요.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한 게 대안을 제시해 줬다는 게 저희 보면은 이 네 가지가 다예요. 실제 좌측에 보면은 직장 다니고 저도 직장을 다녔고 그리고 자영사업도 오랫동안 했고 위아래 갔다 계속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임시수입이라 그러죠 저희는. 근데 실제 직장생활 거의 한 우리 직장생활 하다 보면 요즘에 대기업의 고액 연봉자들이 있습니다. 임원이나 나오신 분들 제 동기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이 실제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분명히 됐을 겁니다. 하지만 부자는 겨우 그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면 5%도 안 되세요. 근데 저희는 저걸 직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서 사업을 해보고 싶어도 많이 저희 사업을 시작을 해요. 하지만 사업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주변에 보시면 요즘 더 환경 나쁘죠. 5%도 성공 못하고 거의 한 90%가 다 나가 떨어질 겁니다. 계속 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더라도 우리가 그걸 임시수입이란 걸 느끼죠. 하지만 오른쪽에 와보면은 우리가 이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삼성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대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고 스타벅스를 대량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KFC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실제 제 여건상 그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제안했던 게 3번이 있었고 3번. 전 세계 정말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밤잠을 못 자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시스템이 편입해서 가능하다 이게. 그게 20년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애텀이란 거죠. 이것 때문에 저도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이거 지금 말고 직장 다니고 너도 이거 말고 뭐가 다닐 수 있을까? 이게 만약에 부자가 된다면 이건 해보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초대되어 있고 명단 작성되어 있고 가고 싶지 않은 저기 어떤 그 섹세스 아카데미나 이런 낯선 50대가 넘어가지고 그런 미팅에 참가해서 뻘쭘히 앉아있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시작을 했던 겁니다. 항상 저는 그래요. 제가 과연 이거를 왜 낯설게 이런 줌에 앉아가지고 저녁 시간에 가족 들어가 있을 시간에 이걸 할까? 이게 가장 본질이거든요. 애터미 사업은 지금까지 부자들만의 영역이 어떤 곳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안해줬다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불편하지만은 명단도 작성하고 초대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배우기도 하고 조금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실제 우리 현실적인 부분으로 우리 그 수익과 지출 그래프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데 다 쓰는 내용입니다. 예전 같은 데는 20대에서 60대 중반까지 돈을 벌다가 나머지 지출을 80까지 노후 연금 갖고 이렇게 자식들 도움받아가면 살아가는 부분인데 좌측에 이 공간에 여기 여유분 갖고 이걸 메꿔서 살아갔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현실은 지금 다르죠.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돈 버는 시절은 거의 30대 가까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 60 전에 은퇴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오래 살아요, 오래. 이게 실제 우리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걸 우리는 간과를 하죠.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예전에 이 그래프를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주변에 보면은 정말로 자수성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20대 때 누군가 제 주변에도 정말 자수성 가가지고 자산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지금도 불을 불려나가는 분이 있어요. IMF 속에도. 아니. 지금 코로나 환경 속에도. 되게 이런 건 부러워하죠. 주변에 그 잘 나가는 연예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거 나무, 뭔가 나무 거였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거기다 더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부자도 있어요. 상속받아가지고.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 삶이니까 관심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애터미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뭔가 해갖고 남은 인생 동안에 누구나가 이게 가능하다면은 이걸 안 해보겠냐고요. 이래서 이제 낯설지만은 뭐 성공의 8단계 내 에이코 안에 뭐 이러저런 걸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항상 저는 어떤 방법적인 것보다도 내가 무엇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항상 포커스를 맞추는 게 그게 가장 이 사업의 근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진행하는데 늘 우리보다 먼저 했던 모든 회장님이나 이성현 박사님이나 얘기한 게 문제를 갖다가 어떤 태도나 그게 가장 우선이지 스킬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사업 자체가 뭐 업무 난이도가 어렵다거나 업무 강도가 세다거나 전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강도에서 누구나가 우리는 많은 분한테 애터미가 한 12년 동안 흘러오면서 이런 결과를 가진 분을 많이 보죠.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을 다시 다잡아 보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런 일을 그러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걸 차근차근 배워가는 건데 늘 우리 얘기했던 성공의 8단계. 그냥 늘 근데 이거를 그냥 머릿속에 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실천의 항목입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이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도 아니고요. 결국 행동을 해서 결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걸 하나 그냥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머리만 갖고 외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거. 아까 첫 번째 목표라든가 결의 부분. 내가 이걸 왜 하려고 그러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누군가는 부자고 누군가는 안 부자인데 나한테 그런 기회가 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면 철이 늦게 났지만은 50대, 60대 철이 들었지만 지금이라도 나는 기회가 그런 온다면 이건 해볼 만한 거거든. 그래서 오늘 명단하고 초대하고 사업설명 후속 조치 전체 부분인데 가장 아마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망설이게 되는 초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명단 작성이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번에 한 사람씩 찾으라고. 찾을 때 저희가. 저희는 실제 사업은 밖에 나가면 사업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마 안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안 하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사업하신 분은 아예 극소수입니다. 실제 애터미가 3,300만 번호까지 갔습니다. 그 3,300만 회원 가입원 중에서 사업을 하신 분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다는 안 합니다. 다. 세상의 이치가 다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아까 얘기한 대로 뭔가를 부자가 되고 싶고 사업을 하고 싶은 그런 분 찾는 거거든요. 그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정보가 없었을 때는 예전에 뭐 네트워크 마케팅 그런 거 할 때 많은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사업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좀 그런 여건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한 번에 한 번씩 찾는 거. 독수리 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명단은 저희가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과도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하고 이렇게 만들어 갈 때 그분들 하나씩 찾아가는 게 그 명단에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250명 정도라는 보는 것보다도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 필요치가 않아요. 일단 급하게 스타트하면서 20명에서 25명 정도 이름을 적어놓고 계속 추가해 나갑니다. 진행해 가면서. 한꺼번에 저희가 핸드폰 안에 뭐 500명, 100명, 1000명 들어있으면 실제 저희는 그중에서 소개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명단 리스트업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해가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추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내가 20몇에 25몇에 추가해 갈때 생각나는 모든 사람 그냥 집어넣고 진행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저희는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적어놓고 거기서 고르는 거기 때문에 미리 명단 적으면서 이렇게 재단을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명단 만들 때 만날 때마다 명단 올려놔십시오. 그 명단이 정말 명단입니다. 본인이 뭔가를 진행할 때 본인의 역량이라든가 사업 크기가 진행될 때마다 보이는 눈이 다르거든요. 그때마다 명단 추가되는 사람이 실제 나중에 사업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명단을 가지고 있지 말고 20에서 25명 하면서 빨리 진행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십시오. 성장할 때마다 보이는 각이 다르거든요. 1차 명단은 우리 늘 적는 거 있죠. 그냥 친구, 친척, 본가, 처가, 외가, 이웃, 과거, 현재 있던 분들, 학교 동창, 직장 동료, 업무상 지인, 알고 지내는 사람, 교회 취미 활동. 그냥 명단 작성하십시오. 쭉 적어 놓으세요. 두 번째 명단은 가장 1차원적인 명단이죠. 가장 지인들 근처에 있는 두 번째 명단은 여기 이제 이게 명단이거든. 새로운 사람. 내가 이 사업에 사업을 눈을 쓰잖아. 그러면 사업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업가는 사업과 관점으로 봐야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장이 될 때마다 이제 다르게 보여요, 사람들. 아, 이 사업, 저 사람이 이 사업에 적합하겠다. 처음에는 막,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 생각하면서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작성을 때 그때였잖아요. 저분은 막 발이 넓고 막 말이 많고 막 열정적이고 그러면서 잘하겠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 사업을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이제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사업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매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눈에 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쳐다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을 봤을 때 구상을 하는 거죠. 와, 저분이 정말 내 사업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분을 어떻게 내가 참여시킬까? 그분을 내 파트너로 이미 생각을 하고 계속 그분에 대해서 후원하고 팔로우하고 만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식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 자영업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 사업은 저도 자영업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자영업자들이 이 사업 잘하세요. 그럼 자영업자들 주변에 식당, 세탁소 이런 상점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일단 신뢰감이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 명단을 추가하면서 개인적으로 유대감도 갖고 신뢰감을 갖도록 해주는 게, 그리고 조금 서두르지 말고 여러 명을 만들어 놓으면은 순서대로. 그리고 초청할 때, 명단 초청할 때가 첫 번째. 이제 사업가적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얘기를 하다 보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꿈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게 보이고, 비전 있는 사람이고, 인생에 그림이 있는 것 같고, 야망도 있고,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지. 근데 그분은 우리가 그분하고 교류를 하고, 약간의 유대감을 갖고, 친해져야 이런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분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사업적인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관리를 하고요. 두 번째, 좀 똑똑하고, 현실 감각도 있고, 두뇌 회전도 좋은지. 사업자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사업은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해라. 그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사업은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해라. 그리고 세 번째, 돈, 이재 관리, 부자, 재테크의 밝은지. 대인관계, 원활, 친화력, 호감이 있는가. 그리고 남들보다 우리 그분들 우리 아까 우리 노사장님의 노사장님 같은 분은 아직 젊으니까 아마 아직은 잘 몰라요. 야망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사람을 볼때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분 보는 게 과거 경력 그걸 보는 게 우리 가장 일반적인 견해니까. 이게 가끔 가다 그래 저희 파트너 어떤 분이 오시면 저분 잘하실 것 같으세요? 어떤 분이 보이세요? 그럼 저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앞으로 가능성 때문에 잘 몰라요. 하지만 난 연배가 있는 분들은 과거 경력이 실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실하고 열심하고 직업의식이 있는지, 그리고 존중감, 이게 기본적인 대인관계 얘기니까.
만약 여기 계신 분처럼 여기 있는 1에서부터 8 항목까지 얘기를 갖다가 누군가를 찾아서 이거에 부합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베스트 중에 베스트죠. 이런 뭐 1번에서 8번째 항목을 가진 사람이 나하고 동업자라면 이거는 정말 베스트죠. 하지만 내가 그 동업자가 나를 보고 들어올 수 있는가는 별개 문제죠. 하지만 머릿속에는 항상 사업은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그럼 조금 사업적인 관점에서 누군가를 볼 때 새로운 사람을 볼 때 이 거시적으로 봐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 부분 들어가요. 이게 만만치가 않죠. 초대 부분. 근데 초대는 일은 그냥 누군가 할 때 해야 돼. 저도 마찬가지.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누군가 만들어서 일어나는 거지 거저 일어나는 건 없다는 거 공감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게 요거 두 가지를 섞으면 되게 어려워요. 약속 잡는 거하고 초대하는 거하고 사업 설명은 별개 문제라 생각하십시오. 만나고 난 다음에 사업 설명을 하는 거지 이 두 개를 결부지면 초대가 안 돼요. 일단 그분을 초대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 누구면 누구누가 내가 자네하고 기나게 할 얘기인데 오늘 좀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야지 오늘 내가 너한테 좋은 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한번 만날래. 이 결부되면은 초대가 되게 어려워요. 일단 초대해놓고 난 다음에 만나서 다른 내용을 진행하십시오. 항상 이걸 분리해서 하시라는 거를 보통 다 그럽니다. 누구도 그래요. 밖에서 FM뿐만 아니고 저도 한 20년 동안 자영사뿐만 아니고 법인 대표를 한 두 개 정도 했는데 하면서 누구하고 만날 때 그냥 오늘 시간 되십니까? 제가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용건을 얘기하지 전화상으로 용건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비즈니스의 첫 번째 원칙은 만나서 얘기하니까 그걸 섞어서 얘기하지 맙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는 도움이 될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전화를 하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게 스피니라고 하는데 앞자를 딴 겁니다. Situation, Problem, Implication, Is, Payoff. 상황 질문, 문제 질문, 시사 질문.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마케팅의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효과를 보고 해왔던 내용들이거든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분의 상황이 어떤지를 점검해보고 현재 그분이 지금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현재 생활에 어떤 불만족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보고 두 번째 그러면은 그 불만이나 문제가 계속 있는 거를 계속 당신이 그대로 했을 때 그게 해결책이 있느냐 약간 불안을 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해결책을 나도 그런 문제인데 내가 그럴 대안이 있으니까 나랑 같이 만나자 이런 얘기는 거거든요. 요거를 스핀 내용을 각자 아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정체성이라 얘기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분 상황을 점검하고 근데 그분 상황 질문할 때 우리가 가끔 이게 FORM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FORM은 제 1번에 해당되는 상황 질문이에요. 그냥 1번 상대적인 상황 질문하는 게 그제 가족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업이 어떤 건지 직업에 관한 거 그리고 여가시나에 관한 거 경제적인 지금 상황을 전체적으로 총칭해서 시츄에이션이라 그럽니다. 그 내용 중에서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좀 더 들어가서 어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이분이 불만이 있는지 없든지 자영업을 하고 있는지 불만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잠재 욕구를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직장을 당신이 그렇게 좀 불안정한 직장인데 3년 정도 계속 다닌다고 뭐가 해결이 나아질 거냐 그걸 암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유추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분도 답답하니까 그래 나도 뭔가를 찾아야 될 것 같아. 그런 나와 있을 때 그런 상대방의 의견이 나왔을 때 그래 나도 똑같은 거기 때문에 나도 뭔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나랑 같이 얘기해보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상대방의 전반적인 현대가 아니고 현재 상황을 알아보고 상대방의 욕구와 관심사항을 파악해 나가는 첫 번째 질문 형태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처럼 가족 문제, 직장 생활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가 문제가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딱 들어보는 거예요. 요즘 집안에 별일 없어? 요즘 직장 생활은 괜찮아? 요즘 자영업이 어때? 코로나 상황인데 다른 사람은 다 힘들어도 당신은 괜찮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를 하잖아요. 쭉 들어줍니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이건 그분이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라든가 불만족 이런 거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공감도 해주고 찾아내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뭘 하냐면은 묵시적으로 약간의 불안은 우리한테 이게 묵시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아니 그럼 직장생활 그 상태인데 계속 그 직장생활 여러 가지 여건도 직장 회사도 어렵다 그러는데 그 직장 3년 내지 5년을 더 다니는데 다녀갖고 걱정이 많겠네. 무슨 해결책이 있어? 그러니까 본인도 야 나도 답답해.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럼 자영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코로나 상황이 어려운 걸 아는데 지금 다들 뭐 여러 가지 인건비뿐만 아니고 식자재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워낙 원재료비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리고 임대료도 상승되는데 그걸 계속 이 상태대로 뭔가 방법을 그 계속 해갖고 되겠나 뭔가 다른 대안이 있겠어 그런 부분도 야 그 나도 이게 답이 없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왔을 쯤에 이제 대안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똑같네. 나 역시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한 얼마 전부터 내가 아는 지인하고 새로운 걸 준비를 하고 있네. 자네랑 나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어요.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본인 나름대로 계속 좀 이거는 분명히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검증되어 왔던 수십 년 동안 검증되어 온 방법이니까 이걸 본인이 화법을 이렇게 트레이닝하면은 대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망설이지 말까 우스워드스러우니까 안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연습이 필요하는 게 정말 이게 전문가가 될 때까지 연습을 이거 연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공감 가실 거예요. 이걸 본인 화법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아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늘 얘기하죠. 이건 상황에 관한 얘기입니다. 가족에 관한 얘기, 직업에 관한 얘기들, 여가 시간에 관한 거, 경제적인 질문들.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상황 체크하고 그분의 문제가 뭔가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문제를 계속 뒀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칠 건가 그분한테 암시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럼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거기까지 가서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내가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그게 초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방법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게 뭔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 격식을 만들라고 초대해 본 적은 없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특히 요즘 세상에 아마추어가 프로가 있지만은 아마추어가 어떤 영역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는 사업자들이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프로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내 파트너도 마찬가지, 내 그룹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프로가 되게 하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오늘 제가 길지 않게 짧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아마 다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렇게 사업을 가끔 얘기합니다. 저희는 시스템 얘기라 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을 모으는 일이에요. 저희. 애타미가 전 세계에 3,200만의 번호를 모아놓고 실제로 유효 회원을 1,600만, 1,700만 명을 모아놨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부터 사람을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냥 모으는 게 아니고 약간의 시스템화된 조직, 조직화된 조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가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초대 방법, 사업에 대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 제품에 대한 부분도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거를 내 사업이기 때문에 막연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배워서 내가 해보고 이게 나하고 매칭이 되게끔 내가 자기화돼서 자기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전체 틀 안에서. 그게 본보기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영향을 주는 전부라는 거 우리 늘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하지 않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자기 사업으로 생각하면 악착같이 할 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 사업을 크게 하려면은 우리 저녁에 지금 분당 그 본부장 이사님 운영위의 미팅 때 주제가 지금 리더가 해야 될 행동과 자세라 얘기했는데 리더는 그냥 앞에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방향 제시를 어떻게 해야 중요하고 일반 전농 리더가 뭐 본인에 대한 그런 일반 원론적인 얘기보다도 항상 자기 사업을 자기가 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자기 크기가 결국 사업이 크기니까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말이 아니고 어떻게 내가 결과를 가져가야 되려는지 그리고 리더가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갈 건지 정말 우리 정말 대단하신 리더가 우리 계시잖아요. 박 회장님. 방향을 너무 잘 잡고 가시는 거. 저희는 그 방향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저는 요즘 세상에서 자세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정말 복잡다단하고 변화도 무쌍하기 때문에 누군가 앞에 가는 사람이 방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도 나 혼자가 아니고 내가 직급을 가지고 계시다면 항상 자기 그 팀에 대해서 내가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설령 그게 하다 보면 저희가 아직은 완벽한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다른 일에 비해서 실수를 하더라도 크게 여기서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아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앞에서 리더가 행동하면서 방향을 가이드를 하고 또 애터미 본사가 전체 누구보다도 잘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는 게 저희 사업의 폭발적으로 성공시키는 모멘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더는 노력의 크기에 따라서 그룹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니까 아마 사업을 크게 보신 분은 본인이 큰 그릇이 되겠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가끔 저희 얘기하죠. 첫 번째 목표. 이건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늘 첫 번째 성공의 8단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왜 이 시간에 여기에 에너지를 투자하는지를 분명히 이해해야만이. 처음에 제가 서두에 얘기 드렸거든요. 내가 지금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 부자고 나는 왜 부자가 아닐까. 하지만 나한테 이날 내가 기회가 줬다면 나 이거 몰입해보겠다. 나 여기에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겠다. 그걸 작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뚜렷하게 방향성 가지고 있는 거고. 뭐 결의 부분 제가 일반적인 얘기합니다. 시간 투자하고 행동할 걸 결의하고 우선 내가 이건 집중하는 거거든요. 3년제 5년 한시적이니까 우선 조금 우선순위 여기다 두고 긍정적인 생각 주도적으로 하고 대가 지불할 거 결의하고 그리고 이거를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 해보고 새로운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 각자 사장입니다. 본인 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앞으로 나가야 돼요. 사장으로서. 하지만 내가 그러면은 내가 내 사장으로서 내 그룹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내가 행해보고 내가 가르치고 내 하는 만큼 자기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우리 바이블 같은 성공의 8단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하나 떼서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만 전체 뭉텅거리하고 얘기하기에 사업으로 보면은 목표 설정돼야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초대하려면은 나름대로 이런 이 스킬도 있어야 되고 명단 작성하고 사업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 다음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사업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가 어렵다거나 업무의 강도가 센 게 절대 아니에요. 첫 번째 하겠다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부자가 되겠다고 한번 결심해보고 애터미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없을 거예요. 그것도 한국에서 출발한 거. 여기 계신 분한테 더 없는 기회입니다. 혹시 어제까지는 어제고 오늘입니다. 9월이 3일, 9월 2일이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도 오늘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지나간 건 제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기보다도 그냥 지나간 거거든요. 오늘부터 출발해서 3 내지 5년 내가 무엇을 만들어 갈 건지 우린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우리보다 어려운 역할을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랑 같이 해내보시자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좋은 기회가 돼서 한 2년 후에 저한테 그런 얘기 드린 게 도움이 됐다고 꼭 전해주면서 저한테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단 작성,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해 주셨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정말 꼭 물음표를 많이 달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에 여러분 많은 정보 얻었을 거라고 믿고요. 초대 같은 경우는 현장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요 성공스쿨을 통해서 명단 작성과 초대 여러분 사업에 큰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었을길 저도 기도드리고 저도 응원하고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탑사나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